네, 오늘은 일전에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퀴즐렛 퀴즈를 다른 분이 만들어 놓은 퀴즐렛 퀴즈를 불러와서 이 비슷한 유형의 퀴즈를 두 개를 합쳐서 수업에 활용하는 방법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퀴즐렛으로 가겠습니다. 퀴즐렛 최근 거. 네, 지금 로그인 된 상태고요. 여기서 찾아보기를 누릅니다. 뭐 대표적인 거뭐 하나 찾아볼까? 동명사 한번 찾아볼까요? 동명사가 제가 만든 것도 여기 좀 있네요. 동명사 필레 이것이 제 20단어인데 동명사의 관용적 용법을 이렇게 만드셨네요. 퀴즐렛 590 선생님께서, 스님께서 만드셨는데, 여기도 이제 by ing, on ing, thank for, 여기도 마찬가지로 동명사의 관용적 용법을 만드셨네요. 그러면 이두 가지를 합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위에 거를 이렇게 열어서, 여기 점색이 있는 부분 있죠? 여기 누르시면 합치기 메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합치기. 여기서, 다른 거와 합치려고 하니까 여기서 찾아보기 해서 아까 동명사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아까 12개짜리가 13개 요거인가요? 살펴보죠. 요건가. 지금 현재는 요거 눌러보겠습니다. 바이엔 맞죠? 이거랑 합쳐지는 것이 되겠네요. 요거를 여기서 카드 보는 게 아니라 세트 만드는 건데 이 요거를 뒀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20단어짜리와 13단어짜리를 세트를 합치는 건데 그래서 시작. 됐습니다. 그러면 두 가지가 합쳐져서 20개하고 13개 합쳐지니까 이제 33개가 되겠네요. 근데 중복된 건 빼야 되겠죠? 보겠습니다. 뭐말 능력 있다. Succeed without ing. Instead of 링링링. Be in favor of. Feel like 링링링. Use it for. Thank for 링링링. On ing. By ing. 요건 뭐저 조금 문법 지금 서로의 문법이 좀안 맞네요. 이건 생략하도록 하죠. 뭐 이건 다른 부분에서 이렇게 해도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동명사의 관용적 문법을 네. 네 이렇게 돼서 이렇게 하니까 모두 29개가 됐네요. 요거를 만들기 눌러서 링크 복사해서 이제 공유할 수 있죠. 링크 복사하고 클래스 혹은 폴더에 추가. 물론 구글 클래스에도 올리실 수 있고 다양하게 활용하실 수 있는 문법 여기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동명사의 클래스에 문법 클래스에 저장이 되겠습니다. 살펴보죠. 네. 폴더 클래스 문법입니다. 문법이 여기 동명사 두 개가 합쳐졌네요. 네. 완성이 됐습니다. 여기다가 이제 수정하려면 수정 들어가서 여기다 이미지를 넣으실 수도 있고 얼마든지 활용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프리벤트죠? 프리벤트를 타이포를 한번 찾아볼까요? 네. 타이포로 가서 프리벤트는 예, 이렇게 프리벤트 있죠? 찾아서 붙여놨습니다.
행나 델프 ING 중에 두 개가 의미가 비슷한데요. 월스웨딩 하겠습니다. 네, 이처럼 다른 분이 요거는 이제 우리나라 선생님들이 만드신 것이겠고요. 또 영어로 제런드로 제런드로 검색하시면 외국인들이 만든 그 동명사 퀴즈도 가져오실 수가 있습니다. 만들기 전에 항상 검색부터 하시는 거, 그렇게 해서 콘텐츠를 만들어내는 데 주력하는 것이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어떤 새로운 기술을 끊임없이 찾아가는 것보다 기존에 있던 것들을 잘 갈무리해서 내 거로 만들고 하는 것이 지금 중요한 시기다. 자칫 잘못하면 소진이 될까봐 늘 걱정이 됩니다. 오늘 거기 안내해 드렸습니다.